안녕하세요, 구맨입니다. 또 언박싱인데요.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제가 언박싱을 되게 자주 찍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사실 좀 TMI 덧붙이자면 와이프한테 걸려가지고 좀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이번에 산 이유가 요큐브 때문이거든요. 이제 구독자님께서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 사는 김에 요거 하나만 사면 배송비 아까우니까 겸사겸사 두개 샀는데. 요거 안 걸리고 샀어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좀뭘살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인데요. 사실 이건 특별한 건 없고요. 이거 그냥 오오 큐브예요. 메이롱. 메이롱 큐브 오오라고 해서, 뭐, 이거는 뭐 별로 필요한 게 아니라서. 요거 산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제가 또 튜닝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석 없는 버전이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틸 커링도 하고, 그다음 붙여가지고 이렇게 튜닝을 해서 좀 간접 보관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아직 뭘 할지는 결정은 안 했어요. 한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튜닝을 하고 나면은 또 그것도 영상을 아마 찍을 것 같으니까, 그때 기대해 주시고, 저처럼 이제 뭐 잠깐 튜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튜닝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싶다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메이롱이에요. 이게 자석 안 달린 거. 굉장히 싸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회전도 부드러워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큐브로 튜닝해 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튜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걸 해보시고 꼭 튜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요 겉면에 예를 들어서 요 밴디징을 뭐요 부분을 시킨다고 하면은 스카치 테이프로 사실 요 부분 그다음 스카치 테이프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붙여도 이게 밴디징이 생각보다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뭐 5큐브, 444큐브로 빈디징 큐브 제가 여러 가지 올렸잖아요. 튜닝 큐브들. 근데 그런 거 같은 거할때 일반 비싼 큐브에다가 막 이렇게 막 MGC 이런 거에다가 막 테이프 붙여다 떼면은 아무래도 조금 자국 남고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 튜닝용으로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요 메이롱 큐브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튜닝 큐브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요건데요. 지금 제가 사자마자 박스에서 꺼내고 바로 하는 거라 여기 테이핑이 되어 있네요. 오우. 이 큐브는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겸사겸사 사는 김에 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뭘 이렇게까지 포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비닐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비닐이나 이런 걸 모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박스 이런 거다 버리고요. 자, 보시면 요런 큐브예요. 제가 옆에 없네요. 잠시만요. 제가 요전 언박싱에서 이제 클로버 큐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딴거 사면서 이거를 제가 원래 생각했던 큐브가 여기서 에치토닉이 되는 큐브인 줄 알고 요걸 샀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에치토닉 큐브가 아니었어요. 이게 있어서 포 리프 클로바 해가지고 네이클로바 이름이 네이클로바라고 돼 있는데 이제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 속은 건데 그러니까 이 제가 물건 샀을 때이 회전면이나 이 어떻게 회전한다 이런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름만 보고 클로버 큐브인 줄 알고 샀거든요. 요거는 이제 일반 333이랑 완전히 동일한 그런 큐브고요. 여러분도 혹시 조심하세요. 포리프 그러니까 네이클로버는 이렇게 페이스턴이 일반 333이랑 똑같은 큐브고요. 이번에 제가 산 거는 자 보시면 이게 클로버 큐브고요. 클로버 큐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클로버는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렇게 제가 이제 생각했던 에지터닝 큐브. 요게 에지터닝 큐브가 클로버고요. 그다음 제가 산건 플러스라고 해서 요렇게 에지터닝인데 페이스터닝 2 곱하기 2 곱하기에 페이스터닝이 섞여져 있는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큐브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난이도가 꽤 된다고 들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직접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뭐 에지터닝 부분이야 뭐 커비컵터랑 완전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 커비컵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요게 커비컵터예요. 커비컵터인데 요거 해법 영상은 이미 저는 찍긴 찍었는데 올라가는 거는 아마 몇주 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차례대로 쭉 올라가니까 요게 이제 커비컵터라고 해서 에지터닝 큐브의 아주 대표적인 대명사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만 제가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좀 돌려서 색깔 차이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얘도 파란면 앞에서 돌려볼까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커비콥터고 이게 지금 이번에 산 클로버 플러스라는 버전인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날개가 얘는 약간 꽃잎처럼 생겼고 얘는 좀 이제 약간 렉스큐브나 슈퍼 아이비큐브 같이 요런 식으로 생겼죠. 길쭉하게. 그다음에 가운데가 엣지죠. 근데 이제 커비콥터는 뭐가 있어요? 바로 코노 조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코노 조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플러스 버전이 아니라 이렇게 그 페이스 터닝이 되지 않는 그냥 클로버 큐브 같은 경우는 그냥 얘만 도는 엣지 터닝 큐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비콥터의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렉스 큐브랑 마스터스 큐브 쭉 올려드리면서 렉스 큐브, 얘가 렉스 큐브 같은 거고 얘가 마스터스 큐브 같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요. 렉스 큐브는 꽃잎이랑 엣지는 있는데 그 코너 조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렉스 큐브에 그 코너 조각이 포함된 게 마스터스 큐브고 이 코너 조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엣지 터닝 큐브에 대해서 아예 모르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아예 커비콥터부터 시작해도 좋겠지만 이제 커비콥터는 아무래도 코너 조각이 존재를 하니까 그거 맞추는 것도 꽤 신경 쓰이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너 조각 좀 난이도가 좀 쉬운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입문자용으로 딱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지금 제가 산 플러스 버전, 그러니까 그냥 클로버는 이게 갈라지지 않고요. 플러스 버전은 이렇게 2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요렇게. 그냥, 만약에 이렇게만 섞는다면, 그냥 요 엣지들을 그냥 저희가 가가지고, 먼저 엣지만, 요렇게 페어링, 요렇게 엣지 페어링만 하면 될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면 터닝, 페이스 터닝을 한 다음에, 엣지 터닝을 해서 돌아오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 파란색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 노란색도 갈라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엣지를 갖다가 페어링을 전부 다 시킬 수만 있다면, 엣지를 페어링을 다 시킬 수만 있다면 사실 엣지를 더 이상 요 회전을 안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요 위에 그 똑같이 그냥 커비콥터처럼 엣지 터닝 큐브처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요 엣지 페어링 하는 거는 약간 뭐랄까 그444 큐브 하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갈라진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있는 엣지를 갖다 놓는다는, 아, 이건 안 되네요. 얘가 지금 통째로 오는 게 아니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근데 지금 딱 보면, 지금 방금 아주 간단한 움직임인데, 가서 돌리고 오면 이렇게 1대1 교환이 되네요. 1대1 교환이 되면은 사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 1대1 교환을 이용해서 엣지 터닝 큐, 그 뭐야, 페어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다만, 그런 문제가, 참 해볼까요?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지금 원래 지금 보시면, 여기가 빨강 파랑이죠? 여기가 빨강 주황인데, 이렇게 하고, 네. 요런 문제가 생기네요. 보니까. 여기 엣지가, 요쪽이 빨강 파랑이랑 빨강 주황으로, 그죠? 그러니까 맞춤, 요거 색 배치를 이용해서 얘 같은 경우는 엣지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엣지에 맞춰가지고 꽃잎을 맞추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엣지를 맞출 때이색 배치를 좀 조심을 하면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반 444때 우리가 왜 센터를 색 배치 생각하면서 잘못 맞추고 나중에 한참 맞추려고 그러면 코너가 왜 방향이 안 맞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흰면 뭐 차례대로 흰면 엣지 쭉 페어링하고 방금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페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옆면을 갖다 페어링할 때이 색배치를 이용해서 페어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엣지 터닝, 큐브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될것 같고, 점블링도 되겠죠, 아마? 네, 이렇게 점블링도 되죠. 이렇게 점블링도 되고요. 어차피 제가 해법 영상을 자세히 올릴 거니까, 점블링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그때 보여드리고 이렇게 모양 변화도 똑같이 생기네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성능도 좋고 그래서 이게 클로버 큐브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랑만 헷갈려 사지 마세요. 네이클로버 얘랑만 얘는 페이스 터닝입니다. 얘랑 헷갈리지 않게 사신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클로버 같은 경우는 면 회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이거를 이번에 큐브 광장에서 QN 플러스 가격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그냥 클로버랑 얘랑 3,000원 차이가 나요. 그럼 제 생각인데 기왕 어찌 이거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플러스 버전을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면회점만 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클로버 큐브로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3,000원만 투자하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스 터닝 큐브도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전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클로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구매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해법 영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엣지 터닝 요거 허비콥터 뒤쪽에 붙여서 올릴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몇 주, 한달 넘게 있다가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만약에 좀 급하게, 나 이거 좀 빨리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원래 오늘 목적인 영상 얘였어. 얘 때문에 샀는데요. 저기,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이게 이름이 듀오모 큐브라고 해요. 그래서 듀오모 큐브인데, 이거 해본 영상 좀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피라미드 크스처럼 4면체 큐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4면체 큐브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원래 만약에 제가 혼자 샀다 그러면 절대로 구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마침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사고, 그럼 또 풀어보게 되면 또 막상 또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들 해보면. 그래서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제가 주저리주저리에서도 올렸었는데, 많이 요청을 해주세요. 요청하면은 제 능력이 되는 한,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못하는 건 저도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구독자님이 혹시 원하시는 거, 그럼 저도 겸사겸사 구매해서 해보다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보시면, 이거 치위권은, 이것도 치위권인가 봐요. 근데 치위권은 이렇게 설명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중국어로 돼 있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 네, 여기 뭐, 이렇게 해서 회전기율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푼다 돼 있죠. 뭐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시 먼저 풀어보고요. 뭐 막히면은 그때 참고는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한번 풀어봐야죠. 그래야지 재밌으니까. 자, 회전을 보시면, 아, 요렇게 도는 스타일이군요. 요렇게. 요 가운데 보시면, 크게 보시면 코너가 4개가 있고, 요 코너를 돌릴 때, 얘가 요렇게 같이 도네요. 요렇게. 요렇게 같이 돌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기본 X자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 이렇게 삼사이클이 도는군요. 결과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언박싱을 했던 코너 마스터몰픽스랑 완전히 동일하겠네요. 잠시만요. 트위스트. 제가 코너 마스터몰픽스도 지금 해본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찍어놨는데, 올라가는 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나 움직임이 똑같죠. 이렇게 센터가. 막 교환도 되고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너 마스터 볼픽스랑 얘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게 코너 마스터 볼픽스고,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또 구독자분께서 이름이 징 피라밍크스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러니까 성쇼였나요? 성쇼에서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모양만 약간 다른데 거의 완전히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걸로 징 피라미크스라고 발매한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치이에서 이거를 코너 마스터 몰픽스라고 이름을 다시 낸 거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먼저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얘네가 다 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언뜻 보면 되게 달라 보이죠? 여기가 센터, 요게 엣지예요. 보니까 엣지 역할을 하게 되고, 요게 코너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요한 회전을 해보면 코너 하나에 엣지 두 개와 센터가 돌잖아요. 뭐죠? 코너 하나에 엣지 두 개와 센터 하나 같이 돌자. 그래서 결과 궁극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기본 X자 공식을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엣지가 일로 내려오고, 여기 있는 엣지가 일로 가고, 여기 있는 엣지가 일로 가는 3사이클을 돌자. 얘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색 배치도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파랑, 노랑, 초록 이렇게, 그다음에 노랑, 빨강, 초록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풀 수도 있겠는데요. 뭐 해법 영상은 나중에 뭐 천천히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 너무 똑같아가지고, 코너 마스터 몰픽스랑 완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한번 빠르게 그냥 맞춰볼게요. 설명하지 않고. 막 이게 지금 우연히 맞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코너가 노란색을 좀 바닥으로 하는데, 노란색이 들어간 코너가 3개고 없는 게 하나거든요. 노란색 들어간 코너 3개에서 먼저 맞추고, 그래서 돌리면 코너 맞고 끝났죠. 그 다음에 엣지. 근데 엣지가 다만 얘랑 다른 점은, 엣지가 이렇게 크게 따로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엣지가 약간 숨겨져 있는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노랑초록 여기다 엣지 받고 넣으시고, 그다음에 노랑파랑, 여기 노랑파랑 있네요. 노랑파랑 엣지 넣으시고, 방향에 맞춰서 주위에서 넣고요. 마지막에 노랑빨강, 여기 있네요. 노랑빨강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다음에 엣지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자, 빨강파랑 여기 있죠? 빨강파랑 일로 가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보니까 반시계로. 여기는 피라밍크스랑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위치 맞고 이렇게 두 개가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요. 두 개가 뒤집어질 때는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넣었다가 다시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엣지 두 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터 두 개를 뒤집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저 코더 마스터 몰픽스 할 때는 공식을 이걸 썼었어요. 이렇게 두 개인 상태에서 X자 공식, 그다음에 B, 그다음에 반대쪽 역 X자 공식 B 프라임. 이렇게 세 개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영상 찍고 나서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이게 트위스트 세 번은 바뀌더라고요. R, U, R 프라임, U 프라임.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트위스트를 세개 하잖아요. 그럼 센터가 이렇게, 아까랑은 좀 위치가 다른데, 이렇게 뒤에가 바뀝니다. 그래서 또세번더 원위치가 되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혹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거 해법 영상 자체는 올리는 거는 지금 바로는 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올리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올리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궁금하시면 요거 지금 방금 제가 풀었던 거 눈썰미 좋으시다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막히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언박싱 영상이 되게 보면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다른 분들 큐브 유튜버 같은 거볼때 언박싱 보면은 영상 길이도 짧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모든 큐브를 다살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큐브 같은 거 사는 거 보면은 아,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나 참고도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이렇게 언박싱 물건 좀 큐브 다양하게 구매를 해서 언박싱을 하고 싶은데, 이제 옛날에 주전주전 말했지만 제가 이제 용돈 받아 쓰는 유부남이다 보니까 자주 살 수가 없어요. 용돈의 한계도 있고, 용돈이 있다고 무한정 살 수도 없습니다. 눈치가 엄청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도 이제 뭐이 이제 어른의 세계에서 이제 보면 저희도 이제 집 사고 뭐 빚인가 빚 갚고 이런 데막 더군다나 제가 빚 갚고 돈막 쓰고 있는데, 또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그러니까 돈을 막 많이 벌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용돈 갖다 이렇게 막 자꾸 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눈치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자주 좀 의도적으로 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주 언박싱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는데, 이제 혹시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거,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런 큐브 제가 갖고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없는 것 중에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렇게 제가 이제 구매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또 가끔씩 이렇게 사가지고 언박싱도 하고, 그다음 해법 영상도 올리고 이러면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